자, 여기 쳐다보세요. 자, 잘 들어요. 하나님은요, 잘 봐요. 사명을 감당 잘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불러서 면류관을 주신다. 그게 누구요? 엘리야가. 오늘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사명,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어요. 어디서 특별히? 왕상 18장에서 우리가 첫날 11시에 뵙때 들었죠. 아멘. 가메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기도해서. 아멘 해봐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신 믿는 사람들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할렐루야. 악의 세력들, 기독교를 그냥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의 세력들이 때려 부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850명을 기손 시내가다 잡아놓고 열왕기상 18장 40절 다 쳐 죽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어디요? 길갈에서 어디로? 베델로 가게 하시고 이 과정이 중요해요. 베델에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렸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이게 상이고 승천, 천국의 모델이죠. 성경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의 대표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을 대표해서 모델로 엘리야가 올라갔고, 신성 대표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아멘. 평신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올라간 자가 에녹입니다. 아멘. 지금 크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말은 주의 종도 상을 받고 성도들도 상을 받고 그 말이요. 깨달으면 아멘이죠. 아멘. 자,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자가 누구요? 엘리사. 엘리사는 제자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는데도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것들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베델까지 여리고 요단강까지 와서 끝까지 와가지고 하늘로 불쇠와 불말이 내려와갖고 엘리야를 올려가는데 엘리야를 보고 갑들의 능력을 달라겠더니 죽이는커녕 참으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이 얘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능력 받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품하고 졸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은혜 받으면 다 능력 받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멘. 힘들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참으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그러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술에 불말을 타고.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저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니 내가 진짜 한심하다. 의리도 없이 혼자 올라가는 저 엘리야 올라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떨어지든지 하는 사람 막 그러면서 욕을 할 뻔도 한데 나는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스승을 배신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한번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주실 줄로 믿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갈기갈기 찢겨서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지금. 아멘이에요. 알아듣잖아 다 벌써 간단하게. 아멘. 그래가지고 세상에 갑절의 능력 달라고 더러운 옷을 찢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더럽고 추한 거, 악한 생각, 인색한 거,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떠들고 이런 거 다 찢어버려야 돼요. 교만한 거 찢어버려야 하고 쑥덕마귀 찢어버려야 하고 미움마귀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권능의 두루마기가 내려와 취했더니 갑절의 영감을 받았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자 엘리사도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모세에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을 갑들의 능력을 행했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열왕기상 참 열왕기야 3장 4장 5장 쭉 읽어보면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경대로 보면은. 아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비결은 제일 스타트가 길갈에서 떠나라. 길갈은 뭐라고? 여기까지만 오늘 11시에 설교했거든요. 길갈은 뭐냐? 세상을 의미한다. 자, 설명 복습 안 해도 되지요? 돈다는 거. 세상.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줄 끊을 거 끊어버려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아멘 해봐요. 예? 세상의 욕심 다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탄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그랬는데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예? 세상 줄 끊어버려. 아멘. 할렐루야. 버릴 건 버려야 돼. 알고 진제 모르고 진제 생각으로 진제들 다 끊어버려. 아멘이에요. 세상 줄 끊어버리고 어디로 통과해야 돼? 따라합시다. 베델. 크게 말했어요. 베델. 이 베델을 통해. 베델은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해요.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멘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오늘도 진심으로 예배하란 말이에요. 예배는 모든 게 진실로. 예배는 4대 원리. 몇 가지 원리? 4대 원리. 말씀, 기도, 찬송, 그 다음에 헌금, 예물이죠. 이 네 가지를 진실로. 그렇게 기도도 보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 이런 뜻이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찬양도 뜨겁고 진실하게. 하나님 예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찬송 가운데 안 부르는 찬송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줄까? 왜냐하면 교인들 죄 안 짓게 하려고 그래 내가. 죄 안 짓게 하려고 안 불러. 그 찬송이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건데 못 불러 그냥.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 수표가 왜 나오냐. 아낌. 다 들어가게 하고 네? 여기다가 돈 조금 모으고 아, 맞아. 잡았다.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 없어서.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 속에 지금 수표도 있고 다 있는데 아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이런 거 오해한다면 그 믿음이 0점짜리예요. 맞죠? 내가 아주 바르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멘. 너무 위선적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봐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주의자예요. 맞죠? 그러게 주님은 그걸 저주까지 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럼 뭐라 했어요? 바리새이나 사두개이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게 다 형식주의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또 비유로 표현한 줄 알아요? 끔찍해요.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해천한 무덤 같은 놈들아. 더 심한 말은 뭐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아. 아멘 좀 해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천한 무덤이 뭡니까? 겉모양은 평안하죠. 양지바는 묘. 그러나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 썩은 뼈가 있다. 송장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두더지가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아멘 안 하시? 악취가 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니까. 아멘. 그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뭐냐? 형식주의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가룟 유다가요. 왜 비참하게 버림받고 자살해 죽은 줄 아세요? 아시죠? 몰라요? 가룟 유다가 겉으로 나쁘요 사랑해요 하고 입맞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돈 몇 푼에 팔아먹는 배신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지 마세요. 내면이 변화돼야 돼.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들이 왜 힘들은 목사님들 가만히 내가 이렇게 알아보면요.
그런 걸 골라내지 못해서 그래요. 박사님 알랑알랑, 박사님 알랑알랑, 이런 사람들에 다 빠져들어가다가 아주 코 다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머리 다 젖뜯겨. 아멘. 왜 안 하셔? 맞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내 말이. 맞죠? 이 형식주의자들, 겉으로만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이 말꾼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조심, 불조심이듯이 조심조심조심, 말조심, 조심조심조심, 사람조심. 왜냐하면 교회가요 똑같지가 않거든. 집사가 있고 잡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 골마터진 곰사가 있고요, 구역장이 있고 구역질나는 사람이 있고요, 감리교로 말하면 속장이 있고, 감리교 목사님 계신데 속장이 있고 겉장 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내가 바른 얘기잖아. 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교회 가면 담임 목사잖아요. 아멘. 김 집사는 김 빠진 얘기만 하고, 이 집사는 사사건건 이간제 시키고, 장 집사 장난만 치고, 허 집사 허풍만 떨고, 오 집사 오해만 하고 앉았고, 배 집사 집에만 채우려고 그러고, 안 집사는 안 된다 안 된다고 자빠졌고, 이 박 집사는 바가지만 긁어대고요, 원 집사는 원망만 하고요, 또 뭐가 있어? 하 집사, 하 집사는 하품만 하고 앉았고. 여러분, 아니 여기는 없어. 감사해. 은혜 받았으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있다고 그래. 강남에 가면 특히 많다 하더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 얹고, 내가 형식적인 사람인가, 가증스러운 사람인가, 겉으로 저기 가룟 유다처럼 나삐어 사랑해요 이런 사람인가, 조심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변화받잔 말이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오. 아니 부흥에는 오기는 오는데 달라진 게 있어야죠 도대체. 막 아주 난리 법석 들고 기도하고 집 교회 가갖고 자기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속세기는 머리 젖뜯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0호가 다 나온다네고? 딸랄랄라 한다고 다 은혜 받은 줄 아요? 가짜 은사가 있거든요. 가짜. 아멘. 그래서 뭘 보고 하느냐? 열매, 열매, 열매. 할렐루야. 열매.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믿어지면 아멘.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온유하지를 않아, 오래하지 않아. 혈기가 충만해. 혈기 충만. 아이고 참. 혈기 충만. 마귀 충만이지 그게. 맞죠? 미움 충만. 웃겨. 뭐 사랑? 사랑 무슨 사랑이요? 입술로만 사랑이지. 왜? 사랑이 무언데? 우울증이 사랑이요? 사랑이란 뭐요? 눈물의 씨앗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모든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덮을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회에 이 기도원에 자주 오셔서요, 여 기독굴이 얼마나 많아요. 예? 크, 들어가서 뭐 띄엄띄엄 뛰어났잖아요. 옆에 들리지도 않아요. 쫙. 들리면 뭐야? 그냥 은혜 받았고 방언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베델. 이 베델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베델을 통과하고 어디로 왔어요? 여리고로 왔어요. 여리고는 기도 작전이에요. 여리고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째 끝날. 내가 발걸음으로 여리고에 가보니까요, 100바퀴, 200바퀴도 하루에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무너지죠. 그런 기도하는 작전입니다. 여리고 작전이라는 게. 아멘. 하나님이 지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아라. 정확하게 7번 도는 순간 여리고 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가난막이 무너뜨리고 저주막이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앞에 걸림돌을 무너뜨려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내가 3시 예배 안 한 얘기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은혜가 되죠? 오늘 잘 오셨죠? 11시 예배 때 못 한 거 지금. 아멘. 기도 작전이 중요해요. 기도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네가 뭐 하기 원하느냐고 물어봐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 떠버리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병 낫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11조요. 내가 하나님 11조요. 한 달에 1억 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해요. 한 달에 11조 10억 하기 원합니다. 한 달에 11조 천만 원 이상은 꼭 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 가르쳤더니요. 한 달에 11조 천만 원 하게 달라고 식당 하는 분인데요. 그러면서 천만 원을 소원 11조하고 딱 드렸더니요. 진짜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11조 천만 원짜리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뭘 했다 그러면 전부 1등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110만 인구인데요. 고양시 일산에요. 110만 인구 중에 죄송하지만 최고는 다 저희 교인들이 많아. 아시죠? 들어봐서. 뭐 식당 하면 가나안도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 거지가 와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지. 아시잖아요. 가나안도 오리집에. 아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모든 일에 대해서 다 1위요. 1위. 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거지. 아멘.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이 가멜산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원인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사도행전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끝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말씀의 원리를 보면 잘 보세요. 원인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게 보여줘요. 아멘 해봐요. 말씀은 명령, 약속, 부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거쳐서 뭐가 오느냐? 열매가 있어. 말씀의 열매. 아멘. 말씀의 열매가 32,560까지나 되는 축복이 오고요. 축복은 영적인 축복, 정신적 축복, 육신적인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다 따라와요. 아멘 하십니까? 성경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시편 126편 4절로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리라. 씨를 뿌리지 않고 뭘 거두냐고요. 맞잖아, 그죠? 콩을 심으면 콩나지 팥납니까? 고구마 심으면 하지감자 캐먹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심으면 귀한 거 거둔다니. 그래서 성경은 조금 노골적으로 말했잖아. 성경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나니.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적게 심는 거예요. 깨달음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저희 교회도 목회하면서요. 개척하면서 22년 전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바르게 가르쳐주자. 그래서 심는 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11조 안에 항종직 절대 임직을 안 했어요. 온전한 11조.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물질 주세요.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11조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 것도 늘어나면 내 것도 9개가 늘어나잖아. 하나님 거 늘어나면 11조는 나는 9배가 늘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피시비시 죽어가는데 전도합니까? 건강 주셔서 전도하게 하는 거지. 좀 지혜로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물질에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왕 하려면 많이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십자가 교회 하나님 1,000만 원 1억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젖이 없어서.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드리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드려? 아, 벨레벳 경으로 너 너라고 자꾸 언자니 그러시는데 없는 걸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올리냐고요? 아멘 좀 해봐. 그런 분들은 꼭 나를 보고 하는 소리네. 이런 분 있지? 그냥 태내지 마. 다 들키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란 말이야. 그래서 또 가진 자들이 인색해. 드리란 말이 있으면요. 아멘. 그러면 축복이 온다. 그 뜻이요. 제 말은. 아멘. 할렐루야. 부정적으로만 설교할 때 듣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야, 축복 받으라네. 자, 보세요. 세 가지가 명령할수록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첫째, 전도하라! 그러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고 그래. 진짜 자리도 많이 벗구만. 나도 안 왔으면 더 빌 뻔했구만. 자꾸 그러셔. 이렇게 구시렁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다니엘서 말씀이 딱 떠오르고,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면류관이 빛난다. 면류관 받으라고 그러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 뭐 기도가 안 하나님 기먹은 나 다 알고 있어, 진짜. 형편사정 다 아시는 주님인데요. 뭐 다 그냥 기먹은 나 자꾸 귀 부수지지라고 기도하라 그래.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다 하는구만.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밥상 차려놓고 창피하니까 두리번 두리번 사람 없을 때 안녕 끝났어. 이게 기도래. 이게 기도. 이게 주지게 터지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아멘? 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고. 할렐루야, 능력 받으라네요. 어머나, 은사 받으라네. 어머나, 치료 받으라네. 어머나, 응답 받으라네. 기적 일어나구라 하라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수준 차이에요. 또 마지막 하나, 뭐하라? 바쳐라! 그러면 세상에 돈 없는 것들은 예수도 못 믿겠네. 아니, 언제 못 믿게 했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여기 기도원 못 오게 한 적 있어요? 여기서요?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차별 준 적 있어요? 너 헌금 안 했으니까 밥 먹지 마.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괜히 구스름거리지 말란 말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받쳐라 그러. 할렐루야. 축복받으라는구나. 아버지 받쳐야 되죠. 받칠 수 있도록 축복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0만 원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500만 원에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밖에 없네요. 오늘도 100만 원 했잖아. 100만 원밖에 없고. 또 드린 얘기 나오니까 전부 쳐야 하시네 또. 아니 교회마다 똑같다니까요. 딱 선포를 하면요. 이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쫙 갈라진다니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 사사건건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해봐요. 내가 못났어도 할 수 있다. 시집갈 수 있다. 노력하면 시집간다. 장가간다. 노력하면 장가간다. 이래야지. 나는요 못생겼어. 나는 기도 잡고 장가 못 간다. 하나 구하나만 하다 가지 말자. 그럼 혼자 늙어 죽을래?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나 몰라. 이런 사람은요 평생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럼 길이 촥촥촥 열려요.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길을 걸라 하시고 살리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유, 이 기도원에도
이 LED 이 TV가 너무 좋은데 두 개가 참 좋은데 이 가운데 하나 크게 하든지 이쪽 벽에다가 큰 거 저거 조그만한 거 놓으니까 글씨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진짜 그러는데 저거 하나 해놨으면 좋겠네 진짜. 원장님, 원장님 솔직히 숨 좀 마시고요. 이 큰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 아 강사들도 생각이지 성도들만 잘 보이게 하면 돼요. 이 강사들 잘 보이면 찬양 착착착착 내가 찬양 되게 좋아해요.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좋아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딱 보이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차고 저게 글씨가 전혀 안 보여. 예? 네? 예. 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원장님이 무슨 돈 있겠어요 저걸. 오늘 감독이 누가 오면요. 요즘에는 저 LED 하나 하는데요. 옛날에는 5억, 7억, 막 3억 그랬어요. 지금은요. 요게 지금 내가 보니까 220인치 정도 되네요. 요건, 요런 건 좀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요. 지금 하려면요. 옛날에는 5억 가던 게. 근데 지금 저거보다 좀 작은 거 150인치만 해도 돼요. 가운데다. 150인치는 2,500만 원만 줘도 돼요. 원장님, 2,500만 원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 해놓으세요. 얼마나 좋아. 주의 종들이 여기는 귀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따라갈 때마다 얼마나 좋아. 원장님 뭐 시간 자랑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데 지금 시간 누가 했다고 자랑할 텐데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도 대형 버스 버스 47인승 25인승 헌금한 사람들 요즘 25인승도 7,500만원 8,000만원 가요. 막 이렇게 비싼지 몰라. 거기다 다 크게 떠놨어 앞에다가. 누가 기증하여 바친 차량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써붙였어. 교인들마다 다 보고 나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저 가정에 축복할지어다. 전부 기도하게 만들어줘. 그 복을 받았어요. 아멘 해보죠. 그래서 2,500만원 누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50인치짜리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작은 거. 할렐루야. LED 반영구적이요. 반영구적으로. 할렐루야. 또 내가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근데 왜 자꾸 표정이 이상해져요? 아멘. 맞잖아요. 아까 제가 가르쳤잖아요. 긍정적으로 받으라고. 맞잖아요. 긍정적으로 받으면 할 수 있는 축복이 온다니까. 왜 못 하겠어? 오늘 누가 한번 해보세요. 특별 기도해 줄 테니까. 나는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쫙 여기 올 때마다 들었는데 저 얘기를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이 왔어요. 집회를 내가 매우 오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 얘기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 진짜 성도들은 다 크게 잘 보이게 해놓고 세상에 머리 빠진 것까지 다 비춰주고 말이야. 절대로 카메라요. 뒤는 비추지 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이렇게 뒤도 안 쓰잖아. 이렇게 자꾸 이 뒤를 비춰갖고 원장님 자꾸 카메라 이렇게 뒤로 쓰는 게 여기를 비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로 이렇게 왜 오는지를 몰랐지 이거. 아 이거 진짜. 그래 내가 여기에 비춰야 나도 조심하는데 알아야지 도대체.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머리 좀 빠졌네 이래갈래. 아 이거 진짜. 그래서 요즘에 머리 좀 나요. 왜 나냐면 여기 매점에 가면 머리 나는 저기 샴푸하고 거기 비누하고 싸게 팔더라고. 할렐루야. 그거 나는 돈 안 내고 선물 받아갖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좋아지더라고요. 나가실 때 하나씩 사갖고 가. 그거 다 여기 건축원금에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아주 쓸만하더라고. 예. 원장님도 그걸 좀 샴푸로 쓰시더니 머리가 아주 굵어졌어요. 예. 아주 부지런히 쓰셔야 돼 그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는 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 전도도 하는 사람이 하고요 헌금도 하는 사람이에요. 대개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10명 전도하면 동남아 선교지 같이 공짜로 보내주고요 이번에 사할린 가면서도 62명 공짜로 간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30명 전도하면 성지순례 보내주고요. 50명 전도하면 승용차 사줘요. 전도상으로. 티코. 1,500만원짜리. 아멘 좀 하세요. 그걸 잘하는 교회가 주한장로교회예요. 전도상. 아멘. 할렐루야. 참, 목사님, 나경원 목사님 아시죠?
예? 나경원 목사님 한번 초청해 보세요. 그분도 뜨거워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 7학년인데 아주 뜨겁게 해요. 교인 10만 명으로 부흥시킨 분 아니에요. 10만 명으로. 전도 막 강조해가지고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라, 기도해라, 드려라 하는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게 다 축복의 메시지로 받으면 축복이 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한번 TV 기도해갖고 딱 감동이 오면 딱 일 앞으로 나와서 끝난 다음에 잽싸게 기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 저희 교회는 아까 이 얘기 다 말했죠. 하는 사람이 한다고. 전도도 하는 사람. 전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느 분이 장로님이 전도 상제들을 가는, 부흥에 가는 곳마다 제가 이걸 만드는데 후원원금을 다 작정시켜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 10대 이상 기증한 사람은 똑같이 헬스 자전거 하나 주고 상장 주고 똑같이 줘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도 한 명하고 4주 나오면 한 대씩 줘요. 그런 운동을 시작해서 각 교회마다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해요. 그래서 이 헬스 자전거를 뭐 25만 5천 원, 27만 원 이마트 가는 거 그거 더 싸게 13만 원 해줘요. 전도상으로 쓸 경우를. 그래갖고 막 200대, 500대 각 교회가 기증이에요. 막 제 집회 때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상제도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주부에다 실리는데 전도상 받는 사람만 한 대, 두 대, 세 대 막 받아. 그러면 그거 많이 가져야 뭐해. 그래서 한 대만 딱 받고 상장만 계속 받으면서 그 주부에 10명까지 했다 그러면 10명 하실 때 동남아 보내고, 아멘. 30명 하면 성지순례 보내고, 아멘. 50명 하면 티코 사주고. 나 티코 싫어요. 그러면 돈으로 줘. 이거 선교하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면류관이요. 드리는 것은요. 면류관.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저에게 그랜드 피아노, 여기 그랜드 피아노 없나? 여기 있구나. 그랜드 피아노를 옛날 얘기요. 옛날에 한 4천만 원? 그렇게 갈 때예요. 지금은 많이 비싸졌는데, 이거 해놓읍시다 했더니, 권사님이,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권사님. 그래서 내가 권사님 불렀어. 권사님. 남도 하게 놔둬요. 좀, 왜 자꾸 먼저 이렇게 해버려갖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군요. 제가 우리 교회에요. 모아갔다면 제가 먼저 하잖아요. 먼저 했더니요. 10배 축복을 받았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목사님 가르쳤잖아요. 아멘. 진짜 하는 사람만이에요. 음식도 맛들린 음식은 자꾸 먹고 싶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헌금하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저는 뭘 가르치냐면 저희 교회에 마이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무슨 마이크가 필요하다. 이거 200만 원 한 200만 원. 그러면요. 슈아 이건 200만 원. 아 이건 좀 싼 거예요. 80만 원짜리네. 왜냐면 여기 보니까 SM58은 싼 거예요. 슈아. 베타 78 이건 200만 원. 조금 더 좋은 거예요. 근데 200만 원 하면은 한 대만 이거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부흥 인도할 때. 그런데 20명이 해요. 그러면 20명이 하면요. 200만 원짜리 20명 하면 4억이 나오는 거죠. 4천만 원? 맞나? 4천만 원이요. 그러면 20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대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 사람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목사가 갔습니까? 교회 세종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잖아요. 아멘. 선교하고 구제도 하고 믿으면 아멘.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했다 꽝꽝 못 돌게 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게 해요. 아멘. 그래야 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딱 선포하면 나도 합니다. 나도 합니다. 한 두세 명이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그만 얘기해요.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원인이 있기에 열매가 있는 거지 원인이 없지 열매가 있는 법 절대 없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한 말 배우라. 감리교 목사님들 두 분 여기 오셨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벌으라. 많이 벌으라. 두 번째 많이 모으라. 세 번째 멋있게 써라.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많이 벌으라는 말은 잘 들어봐요. 부지런하라는 얘기예요.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가 많이 모으라는 말은요. 돈 있다고 펑펑 전후에 쓰지 말고 근면 검소하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하지 말고, 세 번째 멋있게 써라는 말은 벌 줄 아는 재주가 있으면 쓸 줄 아는 재주가 있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물질을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깨달으면 아멘하시죠. 나는 참 감동을 받아. 나는 장로교 목사지만 이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감리교 장로 아들이 제가 사실은 통합측 장로교 목사지만은 아멘. 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진짜. 깨달으면 아멘하시죠. 멋있게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인생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할머니가요. 세상에 싹 빠는 짓 해갖고 모은 3억을요. 연세대학교인가 옛날에 신문에 났잖아요. 전부 장학금으로 돈 없어도 공부 못하는 사람 없게라고 장학금을 기증하는 거 보세요. 멋있잖아요. 아멘?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깨달은 사람만 손 들어. 다 깨달았네. 너무 감사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라. 아멘. 기도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열매를 주는 응답의 열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요단강. 요단강을 갈라서 요단강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보혈의 강이라겠어요. 요단강을 통과함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아요. 이건 보혈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인내하게 돼요. 시험 들지를 않아요. 왜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핍박을 받고 환난이 당하고 고통이 와도 십자가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힘들 때 십자가 생각하라 그래요. 난리하여 십자가에 집에 가서 불러 나머지는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나머지 집에 가다 불러요.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머지 집에 가다 부르세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잊어먹지 마요. 저는요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 붙잡고 40일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막 임하는데 그 보혈 때문에 내가 다 죽을 병에서 살고요. 신의 은사를 주시고요. 이렇게 귀한 성전에 강사로 올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 아니면 벌써 끝났어요. 아멘. 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세요. 이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함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은총이 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하시길 원합니다. 나 하나가 희생하면 나 하나가 십자가의 정신은 나 하나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희생하면 나 하나가 미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지자.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하자. 깨달으면 아멘하십시다. 십자가를 의지하자. 보혈의 능력을 받자. 다 포함된 얘기겠죠. 아멘. 할렐루야. 너무 힘듭니까? 너무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십자가 붙잡고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절의 능력이 왜 왔을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나보고 머무르라 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었지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삶과 당신의 오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인내하고 끈질기게 매달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2장 야곱이가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이글지도록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매달려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잖아요. 믿음의 남의 끝까지가 중요한 것. 끝까지. 할렐루야. 사케오도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자존심 버리고 올라가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준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친구 하나 살려보려고, 중풍병자 살리려고 내 친구가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을 때 살려줬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어 보세요. 시끄러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대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다가 눈이 떠졌잖아요. 믿음의 아멘. 가나안 여인처럼 예? 귀신 들려서 미친 딸을 놓고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는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개들도 상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하 지켰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멘. 이 기도원 계속 365일 집회가 있으니까 계속 와서 기도해요. 장양희 목사 꼭 또 드려야 때면 그 잊어먹지 말고, 예? 잊어먹지 말고 5월 20일 한 주간 월화수 3일 올 거고요. 그리고 여름 방학 때 내가 딴 데 가려고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이 기도원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7월 29일 마지막 주간에 3일간, 저기 저 월화수 3일간 또 집회가 있으니까 여름 집회 또 오시고 주일학생들까지 싹 끌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 점점 식어져 가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 사도행전 2장은 내가 5월 때를 얘기해 줄게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좀 마무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 갑절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혼자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겉옷을 찢어가면서 사모할 때 갑절의 능력이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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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해봐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한국 교회가 살려니까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 교회를 건축해서 온 성도들이 죄종들이 엎드려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 교회 건축한 건 믿음으로 좀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은혜 받는데 누가 한번 엘리드 헌금 한번 해보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데 아픈 곳을.